아이고. 아, 이런 거 보면 모든 게 이제는 아주 엄마의 그러는 거 보면 아주. 이제는 아주 엄마의 그러는 거 보면 아주 죽겠어, 꼴보기 싫었어. 죽겠어, 꼴보기 싫었어. 왜였어, 라이벌이? 딸하다가 내가 이제 딸하다가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이제 그 세월에 그렇게 아주. 무서워. 영란이 하고. TBC에 내가 저기 그... 뭐 가, 보기는 가끔 보는데 그... 이거는 웃대가래로 있었잖아. 주인공은 밑에 이렇게 있을 때니까. 중전이 권위는 냥냥냥냥. 네네네네네. 선생님 옛날에 그거 뭐지? 그 핸드폰 선전할 때 그때 진짜 최고였잖아. 막 이거 뛰는 거. 너무너무 통쾌했어. 그거 진짜 최고였어요. 그때 하루에 7%씩을 했다. 말이 되냐. 그때 좀. 지금 하나도 힘들잖아. 하루 7%를 했어. 그때 좀 짭짤하셨어요. 아침부터.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이제부턴 엉엉이! 수입은? 짭짤했어. 돈 쓸 시간이 그때는 이제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니까 가격은 따지잖아, 박리담에야. 네네네네네. 고맙습니다. 이 선생님 매력이야. 네네네네네. 언니, 언니, 그래도 맞으셔. 용녀가 있는데 내가 모르고, 네네네네네. 그랬더니, 언니, 여기 부딪혀, 그만 인사해. 그냥 시켜주면 고맙고, 그냥 일이 없다가, 그냥 일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나의 전성기. 활성된 내 마음의 그때가 그때인 것 같아. 그래도 언니, 언니가 그 연예계의 선배로서 딱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딱 안정권에 접어들어서 너무 보기 좋아. 맞아요. 든든하고. 근데 그게 슬픈 왜 그러냐. 뉴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언니가 딱 그렇게. 왜 그러냐면 나는 어렵게 살아봤잖아. 나 집에서 쫓겨났거든. 연예인은 혼다고 우리 집에서. 그래서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 텐데 얻어먹으러 따라가가지고 살 때쯤 되면은 이 돈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진짜 있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내가 정말 그냥 그치 맞지 뭐. 나는 돈을 아껴야 많이 생긴대. 나 데렸어 인도로 돈. 꼬깃꼬깃은 천에게 들어왔어. 그거 이렇게 데려가지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이 물속에도 10개, 20개 넣어가지고 또 은행으로 가고 쓰는 것보다 이제 모으는 재미를 그때부터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 모으는 맛이 처음에는 정말 야 이거 이렇게 막아가지고 언제 되나 너희들은 상상도 안 될 거야. 근데 정말 티끌 뭐 태산이라는 말이 꼭 맞아. 그러니까 그게 모이더라고. 예능감 폭발. 이 뽀뽀 중에 비교가 되고 너희들이 더 이뻐 보여. 내가 있으면 그 영란이 자꾸 뒤엎여 놓으시려잖아. 어느 프로에서 가짜로 이제 우리 애들 아들 두르고 매두려고 앉혀놓고 남자로 하나 씌워놨어. 반응 보려고. 반응 보려고. 그럼 거기다 또 애교를 떨고 기대려네. 우리 아들이 탁자를 딱 놓고 일어나더라고. 엄마 지금 제정신. 내가 깜짝 놀랐다. 며느리들은 가만히 있더라, 솔직히. 어머니도 좋은 사람 생기시면 좋으시죠. 이제 저희가 짐을 던다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차이가 그러겠다. 언니, 며느리가 딸만큼 이뻐? 거짓말이지, 그건. 당선하시는 분이 본전이라는 게 거짓말. 처녀가 시집 가기 싶다는 거 거짓말. 빨리 죽고 싶다는 거, 누군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 거짓말. 결혼주가 돈이 없다는 건 거짓말. 언니 알고 있으라고 소문나는.